첫째 날 아침 이제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들으러 해외 각국의 팬들과 함께 합니다. 자, 이곳은 실내 교육장. 그룹 9과 10의 인스트럭터인데 자, 우리가 타볼 차는 i30N 패스트백. 자, 한국엔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i30N 패스트백인데 사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고 뭐 이런 거 다르다는 거. 자, 독일판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즐기고 있고 이렇게 각자 차를 주고 타고 있어요. 그럼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려고 하죠. Here in the 9 and 3 o'clock position. Okay? Like this you are able to drive fast. 집합을 보여주겠어. 우린 시작부터 런치 컨트롤. N의 본국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N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자, 이번엔 퍼펙트하게 정지선에 서보는 걸로. 오케이. M 모델들이 이런 이 짧은 타이트한 짐카나 코너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ation, we have cornering. What is important? Turn in zone or turn in point? 이번에 해볼 건 코너링 섹션이에요. 두 개의 코너를 만들어서 시케인처럼 통과해보는. 자, 이번엔 코너링 코스. N은 코너링이죠. Okay, keep it easy. 오전 교육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다 도열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요 저렇게. 이만큼 신나겠다. 자 이제 드라이빙 아카데미 끝나고 리르로. 근데 그거 옛날에 했잖아. 리를 24시간 본 레이스 전에 엔꼬르소를 하러 이 인원들이 다 가고 있어요. 엔꼬르소가 뭐냐면 본 게임 전에 리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퍼레이드로. 속에 N군단 M과 N이 공존하는 곳. 쪽수로는 N이 훨씬 많다는. 다시 뉘르 24 이제 스타트를 보러. 뉘르 24 경기 시작 4시간 30분 후 풍경. 뉘르 드라이빙 아카데미. 누가 이만큼 벌써 먹었어. 아직도 차는 쉼 없이 밤새 이렇게 달렸어요. 1시간이 남았는데 아이서티엔 TCR도 잘 달리고 있고. 자 드디어 24시간 레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아 사진도 안 찍었다.